안녕하세요. 세무권론입니다. 오늘은 1월 8일입니다. 오늘 우리 지역에 한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올 새벽에 딸기 하우스를 한번 둘러봤습니다. 딸기 하우스 둘러보는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? 하우스 안 온도는 37도. 한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. 작년에는 보일러를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. 오늘 한파가 와서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보일러를 켜주게 되었습니다.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. 저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 새벽 온도는 영하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평균 한 영하 한 6도, 7도인데 이렇게 한파가 오면 보일러를 켜주든지 아니면 전기 온풍기를 조금 온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. 하우스 안 온도도 이제 따뜻하게 되었습니다. 하우스 동동마다 보일러를 다 켜놨대. 위에도 얼음이 살 얼었는데 다 녹았습니다. 하우스 안 온도는 8도가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있으면 한 10분 정도 더 있으면 한 15도, 20도까지 올라갑니다. 온도는 19도, 18도. 시간은 3시 한 48분. 이 전기 온풍기는 9kW 전기 온풍기입니다. 저쪽은 보일러입니다. 전기 온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보일러가 작동이 됩니다.
그리고 수막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전기 온풍기하고 보일러가 온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수막 모터가 한 개 저녁에 나가버렸습니다. 그래 아침에 교체를 했는데 또 보일러가 온도를 잡아주게 되었습니다.